진짜 일 열심히 하는 친구야. 일단 왔으니까 제가 아유, 고맙습니다. 또, 예, 네. 이렇게 또. 너도 어느 정도 우리 회사 규모를 알고 왔구나. 아, 짱네. 어, 그래. 근데 오늘 일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? 복장을. 오빠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? 아, 저는 어차피 그 알선해주는 사람 입장이니까. 삐끼 같아. 아, 그러니까 저기 지방 시장 축제 사회자 느낌으로. 혜나야, 너 얘기 잘했어. 네. 어, 칙칙해. 이게 용역이에요, 뭐예요, 사장님? 야, 이런 걸 봐봐. 삐를 봐봐. 이 디테일이 어, 힘 주셨네. 그래, 힘 주셨어. 이런 거 힘 주는 거지. 많이 덥지 않을까? 그거 오늘 하루? 괜찮겠어? 네, 괜찮아요. 한증 막바지를 입었어. 왜? 네. 알바 많이 하셨어요? 그러니까 방송 관련된 거 말고. 20살에 고시원에서 아까 고시원에서 맞아요. 피팅 모델하네요. 맞아요. 그리고 근데 편의점만 알바도 해봤고.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? 아, 그러니까 집요하게 파고 다니시네. 지금. 열심히 사는 애야. 나 근데 이거 좀 합리적인 의심인데 두 분이 입맞춘 지 좀 오래됐잖아요. 오래됐죠.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약간 좀 있었던 거예요, 입김이? 있었던 거예요, 입김이? 뭐가? 아, 이거 약간 사장님의 입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아무래도 좀 편한 애들이 낫지. 그치. 아, 그리고 요즘에 주위에서 꽤 많이 물어보는 게. 뭘 물어봐? 대포동 오빠라 뭐 있냐? 뭐 있냐? 벌써 며칠째 밤새 잠을 못 잤어. 머릿속 꽉 찬 너의 생각 때문에 진필로 나 커피 한 잔만 커피 한 잔만 부탁해. 아니 너무 아니, 잘 그게... 어울려. 나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. 진짜요? 아니 진짜 많이 물어봤어. 뭐라고? 뭐라고? 진짜 많이 물어봤어. 어차피 그렇게 연애 안 하고 있을 거면 가까운 데 찾아봐라. 그래? 이 얘기도 진짜 많고. 진짜? 근데 저 오빠 생각보다 밖에서 날 안 만나주더라고. 아 진짜로? 뭐 저녁 잘 이렇게 약속 안 잡는 사람이요. 왜 말이 없으셔? 아니. 어. 아 진짜야?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어? 어. 아 그래? 그래서 왔지. 또 오빠 첫 번째 이제 사무실도 차렸겠다. 근데 지금 조금만 진정하자. 어, 얘가 갑자기 훅 들어오네. 네. 나는 오늘 어떤 목표로 왔냐면 내가 일을 하면서 어 뭐 일당을 받는 그것보다는 그 한 브랜드의 말 그대로 광고 모델이 되고자. 오늘 가는 곳에? 오늘 가는 곳일지 뭐 나중에 어디 가든. 너 잘 어울려 오늘 가는 데가. 잘 어울려. 진짜? 오늘 잘 맞아. 잘 맞는. 어. 아 사장님 우리가 오늘 거기 모델이 공석이야. 심지어 진짜로. 공석이야? 어 공석이야 진짜로. 나도 도전할 거야. 진짜로? 나 누가 봐도 도전 아니야. 야, 나 도전할 거야. 누가 봐도? 그리고 오늘 또 같이 일할 분이 한 분 있어요. 네, 또 있어요. 있어. 그래서 그분을 지금 픽업을 하러 가야 돼. 우와, 나 또 나 혼자 부르는 줄 알았는데. 밖에서 목욕도 했는데 주문을 먼저 받았어요. 풀 서빙. 네. 그러면은 일단 두 분 가셔가지고 네. 주문을 좀 받으세요. 알겠습니다. 어. 메뉴 받으니까. 네. 뭐 더 드릴까요? 네. 네. 벌꿀 두 개요? 네, 알겠습니다. 어, 그 여기 그 요금 뭐 받았죠? 뭐죠? 뭐지? 버섯찜이랑 들깨순대랑 오케이. 주문 주문. 그거 나가고. 그 다음에 사모님 감바스 하나. 사모님 감바스요? 네. 그러면 일단 지금 주문 들어온 거 바로 같이 해보실까요? 네,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제가 알려드릴게요. 네. 꿀을 담가 놓고 네. 맥주를 따른다. 꿀이 어디 있어? 여기 담겨있어. 깔려있어. 아. 해볼게요. 너 거품이 너무 많은데? 오씨, 큰일 났다. 내가 이거 해볼게. 이 정도면 됐다. 네. 이 정도면. 네네. 이거 막 소르사 맛이 얼어버려요. 그래. 네. 배달만 할게요. 너 좀 바리스타 해봤다며. 네. 어. 맥주는 안 되겠다. 제가 더 잘한 거 같아요. 잘했네. 유린기. 안녕하세요. 네. 어, 쿠폰은 아마 여기 밑에 쪽에 있으실 거예요. 네네. 아이스 망고 맞죠? 네. 망고 먼저 나왔습니다. 맛있겠어요. 여기가 안주가 괜찮아요. 아, 좀 깜짝 나왔습니다. 먼저 이제 허니치킨부터 나왔습니다. 맛있어요? 네! 많이 먹어요. 맛있어요? 네, 맛있게 드세요. 이거 새로 좀 치워드릴게요. 네. 이런 거 너무 좋아요. 네. 이렇게 그 해산물 껍데기 가져오신 거. 그쵸? 네. 야, 여, 공부자. 이렇게 아는 사이야, 뭐야?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야. 그냥 얘기하는 거야. 저기 나도 맥주 한 잔 사주쇼. 아, 어, 드세요, 드세요. 예, 예, 예. 어? 나 1년 남았어. 아, 뭐야? 마스야 되겠죠? 아, 지금 뭐예요?
어? 아,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니 아니 거기 응대하고 있어. 응대하고 있어. 요거 요거 요거. 아 사장님. 어 아니 사장 영업직이야. 아니 사장. 아니 술 더 팔라고. 제가... 이분들한테 계산하고 우리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야. 아, 매출 올리려고. 무슨... 저기 가서 저기 이거 살얼음 맥주 하나. 아 뭐야 오빠도 이거 아니, 오빠도 아니, 이러면 안 되지. 실컷했잖아 실컷. 괜찮은데 저는 좋은데요. 저는 좋은데요. 이럴 거면 테이블만 아니, 돌아. 다 돌고 와서 마침 앉은 거야. 안정화가 돼가지고 아, 그냥. 그래. 네. 그래. 야, 어. 일단 하루는 맥주 빨리 가져오라 그래. 어디 몇 번이야? 자, 건배, 건배, 건배. 어, 건배, 건배. 아, 이상해요. 어, 좋아. 아, 사장님들 이상해요. 지금 앉아서 술이나 먹고 있어. 진짜 우리가 일 다 시켜놓고. 진짜. 좀 어떻게 해야 돼? 아, 뭘 좀 하나 더 시켜드릴까? 이걸로 되겠어, 밥이? 오빠, 나눠 사줘요. 아니, 나눠 사줘. 밥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. 사주려는 거 아니에요? 아, 들었잖아, 이 친구들. 뭐. 아, 이게 잘 낫다. 근데 이거 한번 만두? 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는 내가 어, 하나 사줄게. 오빠! 왜 이래? 뭘 왜? 아니! 애들 본다는 거 왜 부담스럽게 해? 오빠! 죄송해. 앞에 요건 내가 사주려고. 왜냐면 안 20살 새내기니까 안주 하나 사주고 싶어가지고. 아 네가? 에이, 갑자기? 아니 안주 먹고 싶다 그래서. 자 오늘 용진 씨가 아이고,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지금? 골든벨. 아 무슨 소리야? 아 무슨 소리? 아 무슨 골든벨? 아 뚝배기 일단 깨버릴라 뭔 소리야? 아 이거 아 뭔 소리 하는 소리야? 용진 오빠는 저 만나면서 한 번도 커피를 사준 적 없고 밥도 사준 적도 없거든요. 근데 아까는 20대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막 밥도 사주고 안주도 사주고 하는 거예요. 저도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밥도 사주고 커피 사주고. 다 사주세요. 저기 우리랑 함께하게 될 친구가 이제 올 거야. 오는데 어. 그 전에 좀 저희 식구로 들어온 분 또 먼저 소개를 해야죠. 그래도 어, 식구가 맞는 거니? 맞다고 봐야죠. 아 그래? 네. 나는 지금 한 명이라도 좀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. 회사가 안 좋아요 지금. 심술이 나네요 좀. 아 우리 회사가 벌써 정직원이 필요하니. 네. 아 그리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조인데 이거. 옷 때문에. 사장님 부장님. 어? 그래. 아, 어. 보고 싶었어요. 그래. 어, 그래. 싶었어요. 아니 매주 보면서 뭘 그렇게 또. 어, 자, 오다 주셨다. 자, 오다 주셨어. 우와. 선물이야. 그래도 네가 정직원이 됐는데. 저기 제작진분들한테 노골적인 불만을 표현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나가 들어오니까 지금 수근수근 되는 거 들었어요, 사람들? 왜? 나는 술로 야외 보존 아니야? 내가 그래서 그래. 아이, 정말. 내가 그래서 그래. 내가 말했잖아. 에이, 이거 너무 겹쳐. 너무 겹쳐. 내가 그래서 에이. 다른 데서도 송혜나랑 같이 프로그램을 막. 나 그러는 줄 알아. 사람이 이경이다 이랬다니까? 맞아. 너무 겹쳐. 나 오늘 진짜 냉정하게 볼 거야. 아, 진짜 못하면 진짜 얄짤 없어. 너 안 바빠?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. 아, 일개미야. 아,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. 오빠들의 좀 일을 좀 덜어드리겠고자 제가 왔잖아요. 어 진짜? 네. 나한테 한번 해봐 나한테. 아어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뭐 아.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? 왜 이렇게 말이 빨라요? 아니요.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 드시러 오셨으니까 네. 마라탕 드시러 오신 거예요?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떡하죠? 아 진짜요? 그러면 사실 단계는 저희가 5단계까지 있어서 1단계부터 드시면 되는데 매우면 한 불 돼요? 아 전혀 맵지 않아요. 아니 말아 먹으라는데 무슨 짜장 얘기라고 수 아가씨. 아 마라탕은 1단계로 드시고 그 다음 이제 볶음밥이 짜장 볶음밥이 새로 나와서 아니 그걸 두 개를 다 어떻게 먹어요? 다 드실 수 있어요. 아유 꼭 만약에 못 먹으면 한 불 해줘요? 네? 송대리 어떻게 회사 다닐만 나나? 아 사실 좀 세상 물정이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제 월급 빼곤 다 오른 것 같으니까 월급 주만 올려주세요. 나가면 돼. 나가면 돼.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. 나가면 돼. 프레임 밖으로 걷자고. 나가면 돼. 아니. 프레임 밖으로 나가. 어 너가 어쨌건 네. 행사 풍선 역할을 해야 되잖아. 아 저는 잘할 수 있고. 어, 행사 로봇. 네. 같이 옆에서 풍선 할게요. 너도? 네. 아, 저 긴 풍선. 방에 저기요 죄송한데 겨드랑이 보여요. 죄송한데 겨드랑이 보여요. 아, 왜 깔끔하게 했어요. 아, 깔끔한 걸 떠나서 계속 보여주니까 몇 번을. 한 번만 보여주던가. 야, 아무튼 오늘 열심히 한번 성공리에 맞춰봅시다. 아~ 자, 그러면 우리 다행이다 인접자면서 파이팅 하면서 한번 시작해보자고. 다행이다! 일어나! 파이팅! 파이팅! 좋은데 마음이 좀 그렇다. 왜요? 아니,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. 아니, 우리 일 없어요? 진짜 경기가 안 좋아? 어, 안 좋아. 우리 일이 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. 그러니까 어. 제가 이 여기로 들어온 이유가 다른 잡을 또 찾으려고 온 건데 여기도 일이 없으면 어떡해요. 그래서 이게 한 명이 나가야 돼. 에?
회사의 기본 아니냐? 회사가 안 돌아가면 인원 감축을 해야 되지. 아 그런 게 어딨어요? 직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. 봐봐, 방금 사장님이 한 명 나가야 돼 그랬을 때 누가 가장 놀랬어? 네가 가장 놀랬지. 너 본능적으로 네가 나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야. 그리고 네가 계속 여기 있으면 용진이가 계속 이희경인 줄 알아. 나 계속 나한테 이희경이라고 그래, 진짜. 또 이희경인 줄 알단 말이야. 마요. 아, 날씨가 너무 좋구만, 날씨가 너무 좋아. 너무 날씨가 좋아서 일하기 싫어요. 그죠. 뭐 일하러 왔는데 뭐. 아니 그러니까 일하러 간다고 하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부터 이렇게 입고 그거 둘째 치고 나 감자탕 먹으러 갈 건데 그거 좀 빌려줘. 감자탕 먹으러 갈 건데 그거 좀 빌려줘. 빨리 빌려줘, 빌려줘. 빨리 나 감자탕 빌려줘. 먹으러 가야 돼, 빨리. 야 이거 빌려줘. 아 오늘 안 돼. 빨리. 그나저나 오늘 오는 친구가 내가 듣기로는 저기 나이가 굉장히 어린 친구라고 얘기를 들었어. 2000년생? 아 밀레니엄 베이비야. 밀레니엄 베이비야. 정말 어린 친구가 아 이제 원사라는 얘기는 여기로 왔던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다 내버렸어요. 힘들다고. 그래서 우리가 소문 안 돈 그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새로운 수혈을 받는 거지. 멋모를 애들을 우리가 섭외를 해가지고. 저는 차라리 좀 좋은 게 애매하게 나보다 마이 많은 오빠들이 알바로 와서 불편했어. 아 그래? 아. 그럼 이제 완전 어린 친구는 괜찮아? 그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. 뭘 시켜? 대리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아니야 이 친구 오자마자 바로 승진할 수 있어 과장으로. 왜요? 그래 모르지. 어떻게 될지 모르지. 어떻게 될지 모르지. 아니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 단계대로 들어왔니 대리를? 들어오자마자 대리 됐지? 일단 알바로. 자, 잘 들으세요. 이 회사는요 네. 우리 대표하고 부장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만 담합을 하면 우리만 뜻을 모으면 누구든 상무도 되고 팀장도 되고 다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막 웃겨야 돼요. 뭐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. 맞아. 웃기면 일만 하면 돼. 아. 너 진짜 만약에 일 안 하고 웃기면 혼낼 거야. 진짜로. 너 너무 좋다. 너 너무 좋다. 우리한테 반항만 안 하면 돼.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죄송합니다. 아, 됐어. 저 언니는 그런...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? 맨날 못 시키면 아 뭐예요? 아, 왜 그래요? 너 오빠라는 얘기 좀 그만해. 내가 대표인데도 오빠라고 하지 마. 아 진짜. 나 좋아. 까다로워. 일단 네. 우리 저기 뭐야 채연이도 집순이야. 아니면 밖에 좀 돌아다녀. 나가려고 해 오히려. 한강 같은데 돗자리 깔아놓고 널브러져 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. 좋아요. 그러면은 집순이는 아니지. 왜? 집순이는 아예 한강 가지도 않아. 한강 뷰사라도. 그래도 기분 내러 가는데. 그래? 아, 그러면 너 집순이 아닌 거야. 진짜요? 야, 이미지 세탁을 또 집순이로 해. 진짜. 아니 누가 봐도 너 아니 야 사장님 사장님 내 이미지를 자꾸 만들지 마. 아니 이미지 너 압구정 훌리건 아니야. 진짜. 야 너 나 술 먹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너 친한 언니들 나한테 다 바꿔줬잖아. 내 팬이라고 막 팬이에요. 잘 보고 있어요. 사장님 말고 이런 얘기 들으면 쉽지 않잖아. 땀의 현장에서 왜 자꾸 네 이미지를 바꾸려고 그래. 원래대로 가란 말이야. 알겠어. 안 도와주시네. 아 진짜. 여기에다가 한번 찍어서 먹어보면 어떨까? 예. 네. 하나야. 네? 너 채연이 옆으로 너무 가지 마. 왜요? 너 이모님 같아. 아이씨. 너 오늘. 큰일 났네. 오늘 너, 너, 나이 차이가 너무나. 됐어요. 진짜 많이 나네? 앉아. 선배님 여기 좀. 아, 그래? 어디에? 여기? 여기? 알았어. 아,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저 용부장. 나 저기 채연이 내가 과장 시킬게. 아, 뭐야? 과장 시켜. 저는 알바부터 시작했는데. 아, 상관없지 뭐. 뭘 상관없어. 뭐야 과장이라뇨. 아니 오자마자 과장이 어딨어. 과장의 역할이 뭐예요? 과장이 대리한테 이제 시키면 돼 대리. 아 진짜요? 아 여기 승대리잖아. 아 뭐야. 과장? 뭐야 왜. 아유 진짜. 자 씻어보자고. 네. 오빠 집에서 요리 안 해먹죠? 어. 아 왜 이렇게 뜨겁냐 이거 물이. 아유 오빠. 어? 오빠. 왜? 야채를 뜨거운 물에 씻으면 어떡해요. 그러면 오빠라니! 아, 오빠! 오빠라니! 아니, 땀을 씻다 보니까 약간 큰 피 온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오빠라는 말이 좀 나오네. 억지로 좀 손 씻어 말라고 하지 마! 난 사장이고 넌 부하야! 부하라뇨! 넌 캠핑이야. 나 캠핑 그리고 별로 안 가. 송대리! 네. 빨리 씻어. 아 빨리 씻어. 야, 나 지금 여기 뭐 다 하는 동안 너 뭐하고 가? 아 무슨 소리예요? 아이고 잘 씻었다. 아이고. 네, 갖다 놓을게요. 그럼 보통 소개팅 갔어. 근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친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네. 네 잠시만요.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
저 화장실 좀 가세요. 네? 화장실이요? 저 계산이요? 어, 여기에요. 어, 여기에요. 아무도 없는데. 뭐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모델이라고 들었어요? 네, 모델 일을 하고 있어요. 일어나서 잠깐 돌아봐요. 일어나서 잠깐 돌아봐요. 네, 네, 네. 아,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, 아니어가지고. 안 치셔도 됐습니다. 아, 네. 아, 안녕하세요. 예, 예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모델이시구나. 아, 네. 혹시 워킹 되나요? 워킹 되나요? 들어오실 때는 드리블 좀 부탁드릴게요. 주세요. 진짜. 네.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 제 워킹을. 예, 예. 살짝, 살짝 보관해요. 아. 미안하네. 저기 고관절 상처 좀 이루어주세요. 야, 미안하다. 아, 미안합니다. 괜찮아요. 아, 미안합니다. 잠깐 할 수 있어요. 잠깐 할 수 있어요. 잠깐요? 알겠습니다. 아, 막. 그 워킹 할 때 다르죠. 아니, 내가 아파. 아니, 앉으세요. 내가 아파. 드리블.